I don't know the the the, the um, attitude towards AI. I know Elon's attitude towards AI, and and uh, he's very optimistic about its future. And XAI is working on foundation cognitive intelligence AI. Tesla's working on autonomous vehicles, and um, uh, Optimus is for humanoid robotics. These three areas of AI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areas of AI. First use case will probably be in manufacturing. You know, there's uh, estimates tens, if not a hundred million. Uh, jobs that are uh, workers that are the world is short of workers, an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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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ng population, uh, declining declining uh, birth rates, and and so I think the the uh, the world needs a lot more workers. Uh, robotics is one of the best ways for us to um, uh, supplement all of that and help companies recover the lost revenues on the one hand, and drive productivity, uh, which reduces inflation for the world on, on the other hand. 이번 c e s 에서 엔비디아 젠슨은 AI가 놀라운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를 넘어 모든 기업의 AI 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하는 AI 팩토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AI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팅은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하드웨어 제공 업체가 아닌 AI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AI 생태계 속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반도체 및 로보틱스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테크놀로지 그룹, 크레도테크놀로지, 아스테라 랩스, 샘텍, 테라다인입니다. 그래픽 처리장치 및 AI 컴퓨팅 솔루션의 선두 기업,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보유한 엔비디아입니다. 농사는 모든 산업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워크플로우를 향상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 동사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g f o s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입니다.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며 데이터 센터 및 통신 솔루션의 강점을 가진 글로벌 기업, 5G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브로드컴 AVGO입니다. 컨트롤러 및 IC 같은 반도체 칩 설계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로드컴이 엔비디아가 독식하던 SIC 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추면 SIC 개발 역량 강화로 오랜 기간 추적된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맞는 맞춤형 ASIC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이 강화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ASIC을 개발하여 높은 효율성, 낮은 비용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다만, GPU만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없고, 개발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엑식 시장의 성장은 AI, 5G, IoT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위한 반도체 솔루션 제공 기업, AI 및 IoT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수익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MRVL입니다. AI 서버 확장, CPU 아키텍처 사용자 정의, XPU입니다. AI 기반인 가속화된 컴퓨팅, 연결성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클라우드 및 AI를 위한 최적화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최근 마벨은 맞춤형 AI 가속기를 위한 획기적인 공동 패키지 광학 아키텍처를 발표하였습니다. 렉 내부의 밀도를 수십 개에서 여러 렉에 걸친 수백 개로 늘려서 AI 서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동사의 스트럭테라 CXL 제품군은 오늘날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직면한 메모리 대역폭 및 용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기반의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크레도 테크놀로지, CRDO입니다. 동사는 데이터 인프라 시장의 모든 유선 연결에서 대여폭 장벽을 깨는 고속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춤형 에싱용 서데스 IP의 선두주자입니다. 동사의 서데스 IP는 더 낮은 전력으로 더 나은 성능을 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크레도에서 선보인 하이와이어 P3는 혁신적인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이를 통해 고속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인터페이스 지원, 유연한 전력 공급 등의 장점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솔루션은 코어 스위칭 및 라우팅 하드웨어로부터 광학 장치를 분리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하이퍼 스케일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다음으로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AI 시대를 위한 스마트 패브릭 스위치 스콜피오입니다. 동사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실리콘 기반 하드웨어 연결 솔루션 지능형 연결 플랫폼과 연결 시스템 관리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코스모스를 제공합니다. 동사의 솔루션으로는 AI 서버 및 클러스터링, 일반 목적 서버, 네트워킹 등이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AI 인프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사의 클라우드 스케일 인터옴 랩은 해당 상호 운영성을 도와줍니다. 원활한 통합과 확장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아스테라 랩스의 지능형 연결 플랫폼입니다. 고속 연결 직접 회로, 모듈 및 보드, 연결 시스템 관리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CPU, 그래픽 카드, 메모리 등 다양한 하드웨어 간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합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장점이고요. 활용 분야로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AI 머신 러닝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등 다양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활용됩니다. IoT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댐 테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는 사물 인터넷 무선 플랫폼 로라를 제공합니다. 로라 칩셋은 센서를 클라우드에 연결하고 데이터와 분석에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됩니다. 샘텍은 로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거리 저전력 무선 통신 솔루션이 강점이며, 샘텍의 주요 사업 분야 및 특징으로는 무선 RS, 회로 보호, 신호 무결성 등이 있습니다. 샘텍은 반도체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 트렌드를 발전시키는 파괴적 기술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동사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부터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 및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며 더불어 로봇 및 산업 자동화 분야에 인정받는 글로벌 리더, 테라다임, TER입니다. 동사는 한 해간 2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메모리 장치 테스트를 위한 초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G, AI,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위한 핵심 지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테라다이는 로봇 및 자동화 분야의 선두주자답게 AMR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AI 기반 팔레트 감지를 통해 바닥에서 바닥으로 팔레트를 이동하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인 코봇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하여 직원이 다른 작업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사는 새로운 AI 가속기 로봇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 유니버셜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동 로봇, 코봇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7년에 테라다인이 유니버설 로봇을 인수한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AI 시대에 주목해볼 만한 유망 기업, 탑7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